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좌는 리와인드 코러스 파트를 연주를 할 거고요. 일단 41번과 42번 마디부터 먼저 연주를 해볼게요. 자, 이런 식인데, 일단 5, 6번 이렇게 1, 2번으로 눌러주시고요.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중지가 너무 세워서 누르게 되면 2번 줄에 소리가 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중지를 좀 이렇게 눕혀서 눌러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눕혀서 눌러주셔야 2번 줄을 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3번 줄 소리 내고 2번 줄 뮤트, 1번 줄 소리를 내는 이 상황에서 어택을 주는 거죠. 근데 이제 2번 줄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정상아님은 안 내는 쪽으로 이제 뮤트를 걸고 소리를 내셨거든요. 근데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내면서 하면은 이 소리가 좀 많이 튀기는 해요. 근데 빨리 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뮤트를 하면 확실히 그 깔끔한 느낌은 있어요. 자, 검지가 그대로 한칸 앞으로 이동해서 연주를 하고 전체를 0대 떼줍니다. 그리고 퍼커시브 해주면서 자, 1, 3번을 동시에 눌러줍니다. 손가락 1, 3번 말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한번 쉬고 2번 줄 타면 어택을 아래 1, 2, 3번 줄을 어택을 주고 1번 줄은 아주 약하게 좀 소리가 나더라고요. 1, 2번 줄이 메인입니다. 1번 줄은 안 내셔도 좋아요.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누를 때 나머지 손다 떼주면서 올라와 줍니다.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조금 묻어 있어요. 그 연주에.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꼭 내줄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적어는 놨습니다. 예.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돼요. 그냥 이 5, 6을 누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끌리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조금 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의식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5, 6, 7, 5, 6을 1, 2번 손가락으로, 5, 6, 3, 4번 손가락으로 해머링. 이때 해머링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단연을 하셔도 돼요.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떼서 7, 7에서 5로 이제 1번 줄 소리를 내주는 거죠. 그때 퍼커시브를 같이 해줍니다. 중지는 같이 떼도 되고 붙여놔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7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. 3개만 떼야 된대요. 그 다음에 이대로 두칸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. 이때는 중지가 떨어져야 돼요. 그래야 다음 문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지막 7고를 이그 다음 43번 마디에서 위쪽 엄지를 쓰실 분들은 1, 2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청상원님은 1, 3으로 해서 중지 손가락으로 이 43번 마디를 들어가시거든요.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마지막에 13으로 이제 끝난 상태에서 중지가 제일 위에 6번 줄을 눌러주면 43번 마디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개 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새끼손가락이 1번 줄을 찍으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작아서 그런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게 잘 유지가 안 됩니다. 이전에 있던 음들이. 그래서 엄지를 위쪽을 쓰면은 좀
편하게 좀 더 되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제일 좋았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전 그 마디에서부터 설계를 다시 해와야겠죠. 1,2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엄지를 쓰실 분들은 1,2 추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청상화님처럼 1,3 쓰실 분들은 네 이렇게 1,3으로 이제 이전 마디가 마무리가 돼서 중지로 위에 저음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. 하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세 줄을 치는데 검지 타연이 조금 위에까지 올라와서 살짝 이 레 소리가 살짝 들려요. 네, 이 줄은 불협화음처럼 들리니까 4번 줄은 소리 안 내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. 저거는 낫습니다. 하고 저음 새끼손가락으로 이 검지 자리를 이렇게 한 줄 어택 그대로 두 칸 앞으로 와서 5번 이렇게 들어옵니다. 저는 제가 편한 걸로 한번 그냥 연주를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좀 편했던 것 같고 꼭 7에서 5를 새끼손가락으로 둘 다 안 해도 됩니다. 이렇게 두 개 치는 것도 좀 은근 빡세기 때문에 여기서 검지로 7 치고 이때 새끼로 바꾸셔도 돼요. 5 들어올 때 새끼로 바꾸셔도 됩니다. 어찌됐든 새끼 들어온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 유지를 해요. 이 소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2번 전체 발을 누르면서 어택 주고 점 치고 약지로 바꿔주고 새끼손가락 어택 주고 그대로 슬라이드까지 뭐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자, 전 제가 편한 걸로 할 거예요. 안 그러면 슨슨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 아이씨 다시 자, 다음 가볼게요. 자,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고 이게 이 새끼손가락이 유지된 상태에서 저음 치면서 1,3으로 5,7 그리고 4로 검지가 이동하면서 어택 다시 5로 이동해주면서 이때 세 줄을 쳐주셔도 좋고 정성아님 소리는 1번하고 4번 줄만 이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세 줄 쳐주는 게 울림적으로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하고 어택 새끼손가락으로 바꿔줍니다. 검지를 7,7 저음 두 칸 이동 두 칸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택 줄 때 2번 줄 소리 안 나게 뮤트 하셔도 돼요. 약지를 살짝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그리고 검지로 새끼손가락을 바꿔주고 2번 줄 소리 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10번이에요. 이 10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에 오고 한 칸 떨어져서 9,9로 마무리가 됩니다. 자 연결을 해볼게요. 이렇게 이제 소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 약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데 저음 치고 검지손가락으로 4번 줄 눌러야 돼요. 그리고 새끼손가락 떨어지면서 어택 주고 저음 4, 3 이때 엄지로 저는 이렇게 뮤트 하면서 손을 떼줍니다. 근데 이제 정성아님 손모양을 보면은 엄지 하면서 살짝 이렇게 쳐주는 예, 손가락으로 스트로크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동하면서 뮤트 소리를 내기는 해요. 근데 왼손으로 뮤트 한다는 느낌보다는
이쪽 판 부분으로 뮤트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네, 이런 식으로 뮤트하고 가십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손바닥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엄지만 하시고 가는 게 다음 손 이 인공하모닉스 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. 예, 그래서 엄지 잡아주면서 자 인공하모닉스 할 때 12번 그리고 14번 인공하모닉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테크닉 강좌가 따로 있어요. 하모닉스 강좌를 참고하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2번에 손을 올리면 되는데 얘가 이제 12, 14번을 주로 쓰게 돼요. 지금 쌍카포를 꼈기 때문에 이쪽이 12번이 되거든요. 지금 보면 여기 점 보이시죠? 위쪽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 포지션 마커가 이 점 있는 곳과 또 점 있는 곳. 이 두 개의 점 있는 곳에서부터 세 칸 더 가면 여기가 12번이고 여기가 14번이에요. 그래서 이 점 두 군데를 좀 점 오른쪽에 있는 프렛을 타겟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점 하모닉스 내고 저음 그 다음 왼손에서 2번 누르고 오른쪽 점 엄지로 살짝 대주면서 5번 줄 쪽을 좀 5번 줄과 6번 줄 사이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5번 줄을 다시 치기가 좋아요. 잡아주면서 왼손 떼고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이라는 게 이제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약지를 올리면서 두 번째 점으로 이렇게 소리 내주고 퍼커시브 저음 치면서 손 다음 운지를 이제 다음 마디 준비를 하겠죠. 뭐 그렇습니다. 또 이야기할 거는 자 하모닉스 할 때 왼손을 지금 3번 손가락으로 두 개를 이렇게 다 눌렀는데 정상아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제 뭐 꼭 약지가 아니더라도 뭐 중지 검지로 하셔도 상관없고 편하신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. 네 강의가 좀 길어져서 얼른 끝내야겠네요. 네,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다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